네, 안녕하세요. 위너스TV 주말 영상을 책임지고 있는 네, 직장인 또 스윙매매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공유드렸던 종목들 뭔지 기억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또 많은 분들 수익이 났기를 또 응원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또뭐 연이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의 지수를 보시고 뭐 코스피는 너무 잘 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잘 가는 종목은 또잘 갔지만 또잘 가지 못한 상승 탄력이 떨어진 종목들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목에 뭐 대해서 해피하고 웃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지수의 어떤 그 방향성은 우선은 위쪽으로 저 위에 상승을 보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24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내려가는 폭은 전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떨어질 때한 번에 또 담지 마시고 떨어지게 되면 또 하루 이틀도 쉬어가면서 21선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또 추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냥 가게 되면 일단 그냥 가는 대로 종목 장세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는 저는 11월 달은 상승장을 기대해 보자. 그렇게 짧게 좀 설명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공유드린 종목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네. 바로 이제 위너스TV 주말 영상 10월 30일자에 제가 올려드린 이제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제 김프로의 시선은 이러합니다 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그런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지드파운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익절을 하시면 돼요. 네. 짜게 짜게 또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전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렸던 위메이드 맥스 차트 흐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때 설명드렸죠. 금요일 지나서 눌러주면 여기에서 좀 담아 보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담으신 분들은 아마 30% 이상 상한가 수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대응을 이제 어떻게 좀 하면 좋느냐. 제 생각은 홀딩이에요. 네, 이제 가져가는 거죠. 뭐 저만치 좀 가지 않을까요? 뭐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갈 수도 있고 오른쪽 횡보 둔나가다가 뭐 이제 뭐 떨어진다 크게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기준에는 스케줄 매매인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번 달에는 G20 정상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G20 정상회의는 이제 11월 15일부터 16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6일이니까 아마 뭐 10일 뒤에, 9일 뒤에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달에 뭐 1년에 한 번이죠. 가장 큰 게임 업계의 큰 페스티벌, 예, G스타 2022가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게임즈는 홀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으로 간다더라도 뭐 급등이 나오면 좀 절반 정도 팔아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그렇게 뭐 힘들다 그러신 분들이 하면 상승 추세를 보고 스케줄 매매를 하면서 스윙으로 약간 길게 중기 스윙으로 끌고 간 전략은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만약에 전부 다 팔았다 없다 그러신 분들은 위메이드보다는 위메이드 맥스 눌러줄 때또 분할 매수 들어가시게 되면 또한 번의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달이 11월 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2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려주면 저는 뭐더 쓸어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당주 관점에서 위메이드 맥스를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도 같이 따라가겠죠. 5일선과 이제 5일선 약간 들어올려주는 흐름입니다. 최대 매물대 갇혀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저 위에까지 상방을 보고 올라갈 폭이 많다. 그러나 내려갈 폭보다는 올라갈 폭이 많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것이 맞고,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눌러주는 게 맞다. 그런데 위메이드보다는 위메이드 맥스에 좀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11월 20일, 12월 18일까지 2022년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 뭐 게임주 들고 간다 그렇게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시세가 나오면 조금 팔아볼 거고요. 그리고 뭐 그때 또 따라서 또 대응을 적절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너스TV 김프로와 안정적인 매매를 같이 하실 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함께
어려운 시장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원금 회복이라고 이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목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어서 뭐 전부 다 매도할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 스윙 혹은 저 위에까지 끌고 가봅시다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이 G20 정상회의가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네옴 시티 관련주는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이제 공유드린 종목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완전 날아가 버렸고요. 그리고 서암기계공업도 잘 타고, 이거는 뭐 네옴 시티 관련주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제거 관련주인데, 네옴 시티는 유신이나 히림이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 크게 뭐 이제 상승한 종목을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막 상승권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연이어서 게임주 다음에 우쿠라 재건 관련주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현대모바일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눌러줄 때 여기에서 1차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중을 많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짧게 짧게 보실 분들은 괜찮다. 손절가는 8,500원입니다. 그래서 짧게 잡고 손절가를 짧게 잡고 보실 분들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부분이 서암기계 공업. 그래서 추세가 지금 잘 이어져 있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좀 분할매수 될것 같아요. 네, 21선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뿡 올라가면 슈팅이 나오면 그때 분할 일자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대장주 관점에서 대모의 흐름을 끝까지 요지시하면서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그재그로 올라가는데 좀 답답하다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히림이거나 유신자 같은 놈들이 전고점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곧 연이어서 네옴시티는 좀 쉬어갈 것이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여기에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지금은 당장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바고, 그리고 위너스TV 직장인분들은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한 종목 이상은 다 들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제가 장중에 계속 단톡에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면서 네, 끝까지 가져갈 종목을 또 가져가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 뭐 현대에버다임, 그다음에 서암기계공업, 그다음에 데모까지 함께 흐름을 열어놓고 보면 좋고, 좀 약간 좀 느리게 가는데도 언제 튈지 모르는 종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보는 종목이 보고 있는다기보다는 네,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저기부터는 서현탄메탈 있고요. 좀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죠. 크게 올라간 바가 없습니다. 제가 1월 달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많이 내려와서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현탄메탈 있고, 그 다음에 좀 먼저 가버렸던 놈이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가버렸고요. 이건 이제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고, 다스코가 또 이제 크게 올라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 또 주말 영상 좀 짧게 좀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그 김프로 찾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애매하다, 힘들다 그러신 분들 언제든지 위너스TV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전문가분들과 상담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크라 재원 관련주도 제가 말씀 종목들 중에 한두 가지 좀잘또 컨택을 하셔가지고 즉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짧고 굵게 주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드맥스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죠?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2만원 200여건 찍었기 때문에 분명히 공략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영상 보시고 꼭 수익을 챙겼거나 아직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신 분들 다음 주 일주일 안으로 상한가 수익 얻으실 겁니다. 위메드맥스 위메드로 상한가 수익 얻으실 분들, 그죠? 좋아요와 댓글 인사 꼭 남겨주시기를 응원의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